안녕하십니까. 오픈 CDI 오픈 소스 플랫폼 활용 가이드 4편으로 찾아뵙게 된 사이버 보안학과 이응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반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출은 간단하기 때문에 영상이 짧을 예정인데요. 일단 사전 준비로는 오픈 CDI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상태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편과 3편에 이어 4편에서도 오픈 CDI 커넥터 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Internal Export Connectors에 해당하는 이 반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반출에는 크게 CSV 그리고 JSON 포맷을 가진 스틱스, PDF 형태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CSV 형태는 이게 1열의 필드 값들이 나열되고 그 다음 열부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로 바이러스 토탈과 같은 크리에이터 정보를 포함한 부분이 맨 왼쪽 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엔티티 정보가 그 다음 열, 그 다음에 여기 길게 보이시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parent type부터 그 스펙 버전, standard ID 이런 식으로 쭉 가서 xopen cti score까지 이렇게 반출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23.79.20.194.94.14.13.8.6 이런 부분이 밸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정보들을 알수 있지만 그 대용량 데이터 가공의 목적이나 CSV 파일을 요구하는 다른 플랫폼에 임포트할 목적이 아니라면 다소 비효율적인 형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틱스입니다. 스틱스란 Structured Threat Information Expression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를 표현하는 표준 형식을 의미합니다. 마이터에서 2013년에 스틱스 1.0을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선보였습니다. 스틱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JSON 기반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구조화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스틱스 형식을 지원하는 타 플랫폼과 표준화된 위협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틱스 형식으로 익스포트를 진행한 파일을 타 플랫폼에서 임포트를 통해 손쉽게 로드가 가능하다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협 정보에 대해서도 속성이나 객체 추가가 간편하다는 확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틱스 형태로 반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JSON 형태로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CSV보다는 확실히 가시성 측면에서 이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OpenCTI에서 우측에 빨간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클릭해 줄 겁니다. 이 익스포트 기능을 통해 화면에 보이시는 옵저버블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익스포트 수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요. 먼저 익스포트 포맷에서는 CSV, JSON, PDF 세 가지 옵션이 주어집니다. PDF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아니라서 제가 커넥터를 이용해서 미리 추가한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이게 익스포트 수행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했고 관련 해결 사례도 전에 존재하던 부분을 찾을 수 없어서 본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지정을 해주었다면 다음으로는 엑스포트 타입을 지정해줘야 되는데요. 심플을 통해 해당 엔티티에 대한 기본 정보만 가져올 것인지 또는 풀 엑스포트를 통해 해당 엔티티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해당 엔티티와 연관되는 첫 번째 이웃 엔티티에 대한 정보도 함께 포함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선택한 지표 엔티티에 대한 기본 정보만 가져올 것인지 혹은 연관 정보도 함께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풀 익스포트로 진행할 때는 거의 하나의 엔티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았을 때 75줄이 나오고, 오른쪽에 심플로 익스포트를 수행했을 때는 29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ax Marking Definition 레벨인데요.
이 TLP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TLP는 Traffic Light Protocol이라고 해서 정보 취급 등급을 의미합니다. Clear부터 Green, Amber Strict, Red 순으로 정보가 기밀 정보를 의미하며 원하는 공개 수준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하나의 이벤트가 생성되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또한 해당 반출 기능 외에도 익스포트가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애널리시스에서 어떠한 하나의 리포트를 누르고 그 부분에서 Knowledge 탭에 들어가게 되면 화면에서 보이시는 타임라인뿐만 아니라 그래프나 컨텐츠 매핑 혹은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는 Correlation, 매트릭스 뷰등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정보를 JPG 파일이나 PDF로 익스포트할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연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OpenCTI 가 정상적으로 구동된다면 이 Observation 탭에서 하나의 이벤트 엔티티를 클릭해주고 여기 보이시는 Open Export Panel에 대한 옵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Export List를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앞서 봤던 Generate on Export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Export Format은 먼저 텍스트 CSV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Export Type은 둘다 Simple Export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reate를 눌러주고 네, 그리고 이번엔 JSON으로도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LP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쉽게 수집 가능한 정보들이 클리어 혹은 그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웬만하면 논으로 그냥 주시고 익스포트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둘다 익스포트 successfully started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벤트를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앞서 보았던 저희가 이제 반출하려는 정보인 그 cloudapp.net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JSON 파일에서도 그 스틱스 이제 위협 체계죠.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바이러스 토탈을 통해서 이제 산출된 이런 지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봤던 어널리시스 탭, 에 들어가서, 이제 어떠한 리포트를 누르고, 놀리지로 들어갔을 때, 이게 케이스에
연관되는 지표가 많을수록 로딩 정보가 매우 느린데요. 다른 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그래프 뷰 형태로 봤을 때나 뭐 컨텐츠 매핑 뷰로 이렇게 보았을 때, 그리고 이제 PPT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던 타임라인으로도 보았을 때나 이런 시각화 형태, 그 이번에는 코렐레이션 상관관계 뷰로 보았을 때처럼 다양한 그 시각화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매트릭스 부분은 이게 매핑 정보가 없어서 매핑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시각화된 정보를 여기 보이시는 Export to 이미지나 Export to PDF 등을 통해서 반출이 가능합니다. 뭐 다크 형태로 이제 반출을 하겠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이걸 확인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그대로 깔끔하게 뽑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4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